오늘 킨타마니 지역으로 2박 3일 동안 글램핑을 가는데 날씨가 아주 그냥 일단은 체크인을 했습니다. 여기 도착하니까 비는 이제 안 내리고요. 제가 여기 왜 오고 싶었냐면은 구글 맵으로 막 뒤지다가 찾아낸 곳이거든요. 근데 뷰가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숙소 앞 수영장에서 화산산 뷰도 볼 수 있고 마을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고 사실 숙소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뒤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뭐 한 명이나 두 명이서 쓰기에는 뭐 적절한 너무 오래는 못 있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있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제가 챙겨온 커피포트로 라면 먹으려고 물 끓이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뷰를 보며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침대에 누워서 통유리로 보이는 이 뷰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건물이 총 5개가 있고요. 저는 맨 끝방을 배정받았고 그리고 아무도 없기를 바랬지만 바로 제 옆방에 인도네시아 로컬 분들이 묵고 계셨습니다. 추워서 수영은 못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멍 때리는 거 하고 노트북으로 뭐 넷플릭스 보거나 아님 책 읽기였습니다. 실컷 멍 때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여기 뭐 안 보이시겠지만 산 정상이에요. 그래서 별이 진짜 많이 보입니다. 아침이 밝았고 저는 체크아웃을 기다렸어요. 체크아웃하고 바로 이 글램핑장의 옆쪽에 있는 다른 글램핑장을 또 1박을 예약해놨거든요. 거기로 가기 전에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는 뷰를 보면서 안개가 가득했지만 이것 또한 또 멋있지 않습니까? 조식도 줬는데 맛은 점점점. 여기는 어젯밤 묵었던 하이랜드 발리 글램핑장에서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로 걸어왔고요. 체크인 했습니다. 첫 번째 방 배정 받았고 들어가 볼게요. 방의 컨디션이 어제 지냈던 글램핑장보다 훨씬 넓고 훨씬 쾌적합니다. 그리고 훨씬 관리가 더 잘 되어 있었어요.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하고 넓습니다. 여기도 수영장이 있고요. 이렇게 사진 스팟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 4개의 방갈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숙소에 있는데 엄청 자야 될 시간인데 음악 소리가 지금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뭐지? 여기 원래 숙소에 지금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대박이다. 아니 저기 산 밑에 저 불빛들 보이시죠? 마을이거든요? 저 마을에 클럽 있나봐. 음악 소리 들리나? 아니 산 밑에서 지금 여기 산 정상까지 이렇게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면 저기서는 거의 뭐 축제 열렸나? 저쪽 어딘가에서 노랫소리가 지금 너무 크게 들리거든요? 얼마나 크게 들어놨다는 거야 실제로는? 에어컨은 없긴 한데 사실 여기가 우붓이랑 6도나 차이 나더라고요. 좀 더 북쪽으로 왔는데 되게 기온이 6도면 사실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어도 사실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 패딩 입고 있어요. 저녁에 지금 쌀쌀해가지고 오늘 비 왔어서 좀 더 쌀쌀한 것 같기도 한데 에어컨 없어도 층고가 또 높기 때문에 시원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덥지 않게 있을 수 있는 숙소입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여기가 운영된 지 더 오래됐는데 사실 훨씬 좀 깨끗하고 방도 넓고 좀 관리가 잘 됐어요. 여기는 더 저 여기 물건 잃어버릴까봐 엄청 열심히 잠그고 다녔거든요. 밖에 나갈 때도 열쇠로 여기 밑에 다 잠그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거 보세요. 닫았잖아요. 잠갔어. 난 안심하고 자면 돼. 이제 외출도 해도 돼. 근데
문이 열려. 이거 밖이야 지금. 왜 잠그? 잠그는 의미가 없어. 뭐야 이거? 왜 있는 거야 잠금 장치?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 노래를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항의도 안 하나 봐. 진짜. 아, 오늘 금요일이라서 불금 보내는 건 이해하겠는데 좀 적당히 크게 틀어야지 진짜. 아 진짜 왜 잠을 못 자잖아 내가. 굿모닝. 지금 시간 6시 20분이고요 어제 거의 1시 다 돼서 잤는데 잠들었는데 노랫소리 때문에 지금은 또 옆에 아기가 너무 울어 울어가지고 깼어요. 근데 잠이 다시 안 들어서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조식이 나왔고요. 조식은 뭐 미고랭, 나시고랭, 오믈렛, 음료는 오렌지 주스, 커피 이렇게 있습니다. 짜잔! 우와! 되게 예쁘게 만들어주셨다.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셨어요. 거의 한 30분 이상 걸리셨어요. 계란 소금이 지금 한쪽에 몰랐어. 밥은 근데 지금 되게 오래 계속 뒤에서 요리하셨는데 밥이 되게 차가워요. 왜 차갑지? 해보세요. 밥 달라고 왔어요.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 나가는 다시 이제 시내 쪽으로 나가는 택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랩이랑 고잭으로 잡고 있는데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좋은 택시로 불러서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안 잡혀가지고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7시 40분이거든요 아침. 근데 계속 택시 안 잡혀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택시를 거의 1시간 가까이 잡고 지금 그랩이랑 고잭 다 이용했는데도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여기 숙소에 있는 주인 아저씨가 이제 택시를 이제 동네분을 불러주셨어요. 동네분 중에 뭐 시내 나갈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내 금액이 그랩이랑 고잭에 나온 비용보다 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싸긴 한데 그렇게 해서 왕복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4만 원 정도거든요. 원래 그랩이랑 고잭에서는 2만 원 나왔어요. 4만원인데 그냥 그거 아니면 못 갈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도 여기 또 마을에 돌아오실 때는 이제 아무도 못 태우고 빈손으로 돌아오셔야 되니까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4만원 한국돈 4만원 내고 이거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택시 기사분이 왔는데 옆에 본인의 아내도 함께 태워온 거예요. 아마 저 데려다 주면서 시내에 볼일도 나간 김에 볼일 보고 오시려고 이렇게 태우신 것 같아요. 상관없죠 뭐. 아무튼 드디어 이제 낀따마니를 벗어나서 다시 우붓으로 나갑니다. 저는 오늘 그 유명하다는 크레티아 우붓에 왔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별로 사람이 없네요. 원래 여기 꽉 차 있다 그러던데. 와, 저 진짜 럭키인 게 비가 와서 사람이 없어요. 코코베리가 나왔어요. 네, 스무디입니다. 가격은 한국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Me vino por sacar lo que no tengo. Sí.미트 러버라는 피자 시켰고요. 한국 돈으로 15,000원 정도 세금 포함해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별거 안 든 것 같은데 엄청 맛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리 제 앞에 앉아도 되냐고. 제가 사실 음식 시키기 전에 여기 몸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와, 나 진짜 살 빼고 다이어트 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먹어야 돼. 음악해. 커피도 시켰어요. 커피도 거의 뭐 한국 돈으로 5,000원 돈? 사실 저렴한 건 아니죠. 아무튼 피자 먹다 보니까 느끼해가지고 커피 시켰습니다.